안녕하세요. 저는 주택관리사 시험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윤희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사 보 그리고 주택관리사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시면 주택관리사가 아니라 주택관리사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격증을 따기 전에 주택관리에 관련해서 5년 정도 근무를 하셨으면 보가 아니고 합격을 하셨으면 바로 주택관리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처음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3년간 수련 기간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택관리사 보가 주택관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보 여기에서 하시는 일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건물과 재반시설을 안전하고 계획적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까지는 마찬가지로 전문직이었었지만은 2019년도 또 올해 2020년도부터는 전문직화하는 상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절대평가였었지만 2020년도부터는 2차 시험은 상대평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좀 더 정확하게 전문가만이 관리할 수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시험 제도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다음에 자격증 취득 후 진로를 보면은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이에요. 우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획득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쪽 업무에 종사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시는 겁니다. 아파트 등 중대규모 그리고 소규모, 요거는 주택관리사 그리고 요거는 주택관리사 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 관련 업체 직원, 대기업 관리부장 및 중견사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 및 건설업체 등의 취업,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행정업무, 보조관리, 업무사원 등을 고육하여 위탁관리 가능은 한데 여기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하시면서 이것이 1차 업무고 다음에 2차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합동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를 설립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제도를 보면은 주택관리사의 자격, 주택법 제56조와 관련해서 주택관리사 보,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입니다. 다음에 주택관리사보하고 주택관리사하고 다르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관리사보, 그래서 그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관리사 소장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보가 아니라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에 합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으로서가 아니라 관련 업체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장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가 되는 겁니다. 1995년부터 주택관리건설촉법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반드시 주택관리사와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는 채용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어 있고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의 채용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2019년도 합격을 하신 분이나 2020년도 합격하신 분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요구하는 아파트라든가 다른 곳에 파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사 업무를 보면은 공동주택 등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대체 및 계량에 관한 업무,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분담금액 및 재반관리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수령하거나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예요.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로 네 가지로 편성이 돼요. 먼저 행정 업무를 보시면은요. 회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청구, 징수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 유지, 물품 구입, 세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회계관리 파트에서 해요. 그리고 사무관리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수령에 관한 업무, 인사관리는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에 관한 업무. 요 행정업무는 주로 주택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사 소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회계관리라든가 사무관리, 인사관리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소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 업무 또 다시 보면 입주자 관리, 홍보 관리, 복지시설 관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자 관리는 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의 실태 파악, 입주자 간의 침묵 및 유대 강화, 안내 및 해보 발간의 업무, 공공시설 사용 방법의 지도 계몽 등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전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뭐 하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실에서 뭐 하지? 만날 낮잠만 자나?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요거는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도 하시지만 아파트 관리 소장님은 우리 관리하는 단계고 여기에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장이 됩니다. 다음에 기술 업무는 환경관리, 건물관리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는 조경산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방역산업, 수질관리 업무 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가정에서 하는 걸 조금 단위가 높았을 뿐이에요. 건물관리는 건물이 유지보수, 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며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파트 관리 소장이 하실 업무고요. 기술 업무는 안전관리, 설비관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시고 설비관리는 설비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관리소장님이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사무실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여기서 위탁해줘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은 이것을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건축물 설비 및 작업에서의 재해 방지 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자치 및 보호구 설비, 소화설비, 유해 방지 시설이 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 보안경비 등에 관한 업무를 하시고 설비관리는 전기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설비 등의 관리 업무. 보시면은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24시간 근무를 해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급배수시설, 갑자기 전기가 됐다 그러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걸 익히 아시면 되겠고요. 자격증의 특징을 보면은 회계 원리는 세부 과목 구분 없이 출제가 돼요. 이게 특이한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1차 시험에는 회계 원리, 시설계론, 민법 이렇게 세 과목이죠. 2차는 관리 실무, 관계 복귀 이렇게 두 과목인데 거기 있는 다섯 과목 중에서 특이한 것이 회계 원리만은 세부 과목 구분 없이 출제. 그러니까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건 전부 다 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범위가 방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실 적에 우리가 공부를 하실 적에 보면은
회계 원리 구분 없이 출제가 되지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통 회계 원리하고 관계되는 게 여기는 회계 원리라고 했는데 회계학, 그래서 회계 원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험에 회계학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회계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 과목은 구분 없이 출제하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평사는 간평사 나름대로의 시험 출제 구분이 있고 회계사는 회계사 나름대로 세무사는 세무사 나름대로 세무직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관리사도 아주 오래 강의를 하신 분들은 세부 과목 구분을 전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익히 아셔야 되겠고요. 이론이 30% 계산이 70%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 40문항 중에서 이론이 11, 12, 13, 뭐 계산은 28, 27 뭐 요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 30% 한 12문제 계산 문제는 한 28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 적에 신속한 계송기 사용 방법을 익혀 빠른 시간 내에 전 문항을 풀 수 있도록 반복 학습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시험 시간은 50분이에요. 그래서 1분 15초 내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전부 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보시면은 시설 개론하고 회계 원리가 100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시설 개론에서 10분을 좀 꼬아가지고 회계 원리에서 60분 정도 차지하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시설 개론을 보면은 광범위에 범위가 무척 넓어졌어요. 그래서 범위가 무척 넓어졌기 때문에 난이도 폭이 커 수험생 학습이 어렵고 시험 횟수가 거둘수록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기술사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다시 항의를 하게 되면 이의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시 체킹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설 개론이 과거보다는 난이도 폭이 크고 수험생이 학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회계 원리하고 민법하고 그리고 회계 원리 민법 시설 개론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출제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촉진족법 제어평 상습법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나 전체 학습 분량은 적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친족법이나 상속법은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거하고 유사한 거 이거를 알아야만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관계법규는 국가의 정책 및 변화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 규칙에 자주 변경되는데 이번에도 많이 변경이 됐죠. 법률수가 13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더라도 딴 기본서보다 가장 크게 되어 있는데 부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시설개론 그리고 회계원리 민법 2차 시험에서는 관계법규 관리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들 보면 관리실무는 공동주택관리와 연계된 법령 및 이론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단순 암기보다 기본 원리를 적나기 이해비를 해서 학습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보통 범위를 보면은요 1차 시험에는 회계 원리가 전략 과목으로 삼으면 굉장히 편해요. 회계 원리는 판이 되어 있어요. 그 판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만 제시해 주면 됩니다. 다음에 고득점 팁을 보게 되면은 복습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날 공부한 것은 반드시 그날 복습하고 날마다 학습 내용을 누적하면서 복습 반복 시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내용이 증가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보면요 하는 이야기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복습을 하고 접해야만이 친해져 가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책을 집어던지고 가장 위험한 게 뭘 위험하냐면은 월화 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월요일 날은 회계 원리, 화요일 날은 시설 개론, 수요일 날은 민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공부를 할 제한 시간이 50분이라고 한다면 한 과목을 50분을 하지 마시고 한 과목당 10분씩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나이도 그렇고 암기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만의 학습 전략 세우기를 보면은
학습 목표를 하루 학습량, 기간별 목표량, 과목당 학습량 등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간을 관리한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계획을 안 세우고 실행을 하는 거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비록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일단 세워주시고 하루에 50분, 그러면 일단 압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에 50분, 아니면은 일주일에는 몇 회, 아니면 회계 원리는 어느 정도, 시설 계로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떼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출 문제는 반드시 반복을 하라 그러는데, 모든 시험 문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모든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30 내지 40%가 나와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30 내지 40%가 나오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와서 창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출제를 내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전부 좋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2회째, 그래서 2020년도에는 23회째 들어가는데 22년 동안 다 할 수는 없고 적어도 7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복을 해 주시면 좋겠다. 7년이라고 해봐야 47, 28, 280문제 한 과목당, 한 과목당 280문제도 안 풀어보고 시험을 보러 가신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출문제는 반드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기출문제만 다 소화시킬 수 있으면 어느 과목이든 60점 이상은 다 됩니다. 다음에 문제 적응력을 키우자. 이론과 문제를 병행하여 학습할 것, 문제를 충분히 풀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분을 훈련을 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1단원, 2단원, 3단원,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하는 건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모의시험이라든가 여러분들 해가지고 전범위 모의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별 모의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위 모의시험을 자꾸 해보셔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전과목 단권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저희가 원고를 써도요, 제가 쓴 원고는 제가 교정을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쓴 원고는 제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쓴 원고는 교정을 보시는 분은 찾아내더라도,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교정을 보시는 분은 찾아내다가 하더라도 그 원고를 쓴 사람은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 전과목을 단권화로 시키라는 이야기는 오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만을 모아서 하시면 돼요. 틀린 문제는 또 틀려요. 틀린 문제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만 놓아가지고 우리가 오답 정리 노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만의 서브 노트를 만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뭐를 하시느냐 하면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 판서 쓴 걸 전부 다 베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어렵고, 그거는 모든 교재 안에 담아져 있으니까 자기만이 아는 거, 그래서 나만이 요거는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책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잖아요. 줄 긋는 부분을 책에 담아 놓지 말고 별도로 노트를 만드세요. 줄근 부분만. 줄근 부분만 노트를 만들면은 그것이 아주 여러분들이 학습 핵심 노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종합수험 대책을 보면은, 우선 기본서의 기초적인 이론 학습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론 학습은 문제풀이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론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시험 자체를 운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하면은 아무리 변칙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초에 근거를 해서 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에 합격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 관리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모의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그랬죠. 단원별 모의 문제가 아니라 전범위 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물론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1차 시험에는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시설개론하고 회계원리 80문제 100분을 주고, 쉬고 난 다음에 민법을 50분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관계복귀하고 관리시험을 100분을 주는데, 100분 안에 두 과목을 다 해야 돼요.
1차에선, 2차에도 그렇고,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50분인데 이거를 한 과목당 50분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만의 합격 전략을 세워 시험에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험이 그렇듯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한 후 개별적인 내용을 하나씩 덧붙이며 학습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이것이 이론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을 보면은 그냥 얘기가 그래요. 이해하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 좋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론 문제 같은 건 통으로 외우세요. 그냥 통으로. 이것이 이해하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통으로 외우시라고. 그러면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는 이야기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부분보다는 통으로 외우시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그리고 주택관리사 시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또 자격증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